하신다든지 도대체 뭐 하십니까? 차 안에서 네. 이동하는 차 안에서 뭐 하시는지 다 같이 숙면? 네, 숙면. 맞아요. 요즘 너무 바쁘기 네. 때문에 아 세상에 그 어떤 때보다도 사장이 대단하고 계시네요 하나씩. 정말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. 그러니까 잠도 또 자고 거기 안에서 또 막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맞아. 밥도 먹고 그래요. 맞아요. 네. 좀 속속들이 알고 싶다, 그렇죠?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요새는 숙면을 취하고 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 평소 애창곡도 조금 궁금한데 오늘 또 수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거든요. 혹시 트로트 애창곡이 있다면은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방금 사실 천태만상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네. 공교롭게 또 불러볼까요? 네네네 어떤 CNC가 계신데 아주군요 너무 팬이어서 그냥 어머나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어때요? 목구멍이 달라. 진짜 살을 넘어가는 게 오 달라. 여기 버터가 싹 쳐진 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천태만상이어서 감사합니다. 역시 원곡자의 극찬이네요. 감사해요.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여쭤볼까요? 좀 네. 좋아하시는 노래라든지 애창곡 있으신지. 아까 우리 막내 보여주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잠깐이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트로트가수가 잠깐 꿈이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때? 네, 그때 네. 사랑의 배터리라는 곡을 엄청 많이 불렀는데 사랑의 배터리 아유, 여보세요.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유, 아주 넋을 잃었네 제가.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. 사랑의 배터리가 나를 나봐요.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. 잘했죠.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.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트로트를 부르는 게. 잘 물어봤죠, 진짜. 아니, 키오프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또 얼마 전에 팬 콘서트 티켓팅을 했는데 단 1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요. 콘서트 언제 합니까? 5월 18일에 합니다. 5월 18일이요? 네. 마침 시간이 빕니다. 정말요? 네. 그렇게 바쁘시잖아요, 한혜 씨.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걸로 하는데 하필이에요. 어떻게 초대 가수로라도 어떻게 좀. 영광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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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, 어쩜 이렇게 눈빛이 애처로울 수가 있어요? 아니, 장난이에요. 제가 방해할 수 없죠. 저는 멀리서 항상 응원만 하겠습니다. 네, 2024 보석 통합 대축제의 기를 받아서 올 한 해 가요계를 아주 그냥 키스 오브 라이프가 대통합하시길 바라면서요. 다음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곡인가요? 저희 다음 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데뷔곡. 네, 여러분 이 무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. 키스 오브 라이프의 Shit 청해 듣겠습니다.